네. 로보로보라는 종목인데 지금 뭐 연일 뭐 한두 일 빼고는 계속 뜨겁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삼성전자 비롯해서 주요 대기업들의 미래 성장 어떤 산업 섹터를 좀 보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새로운 또 정부의 또 정책 수혜로도 좀 부각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세한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로보로보는 교육용 로봇 그리고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현재 국내외로 탄탄한 판매 인프라를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 명실상부한 교육용 로봇 업계 1위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무차입 경영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신성장 산업인 메타버스 내 로봇 소프트웨어 사업도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 확인해 보시면 76억 19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3% 증가한 수준이고 누적 매출액으로 보셨을 때도 로봇 사업부가 84% 그리고 교육 사업부에서 163% 정도 누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국내 방과후 학교 중에 6,200개 교 중에서 16.11% 약 1,000여 개 교를 거래를 함으로써 이 점유율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보로보에 대한 더 개략적인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그 로봇 관련주로 묶여 있는 섹터의 종목들을 보면 예. 실제로 로봇 관련해서 실적을 내는 종목들을 또 옥석가리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로보로보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들 좀 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지금 이렇게 연일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매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로봇 섹터를 조금 거시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자면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이 라이프 컴패니언 로봇을 주요 신성장 산업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상호작용하는 스마트홈 AI 그리고 서비스 로봇 영역에 집중을 하겠다는 어떤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기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인수합병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재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주가에 모두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로봇 기술을 좀 축적을 해가지고 미래 세대가 라이프 컴패니언 로봇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기조인데 제대로 한번 좀 들여다보시게 되면 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기업들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영역 자체가 이 생활용 로봇이라기보다는 현재 산업용 로봇입니다. 해서 그렇죠. 삼성의 현재의 어떤 신사업 추진이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수혜로 이어지겠다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해서 그러므로 교육용 로봇이라든지 코딩 그리고 생활가전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들어서 또 윤석열 당선인이 네. 이제 선거운동 당시에 이제 정책 공약집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로봇 뭐 항공우주 바이오웰스 이런 것들을 이제 5대 메가테크로 규정을 하고 네, 네. 이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로봇 관련 정책에서는 이 코딩 교육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향을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로보로보의 어떤 교육 로봇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교육 관련 랩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 알코랩이라는 코딩 랩인데요. 네. 코딩을 처음 배우고 있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조금 쉽고 재미있게 조금 코딩을 조금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학습 컨텐츠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어너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AI 수학 이런 것들을 좀 컨텐츠를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로 생활가전 로봇 그리고 교육용 로봇 이쪽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